할렐루야, 곡식과 가라지.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대 상황을 추수때로 비유하셨습니다. 곡식과 가라지. 곡식은 곳간에 들어가고, 가라지는 곳간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에 사른다. 추수때란 바로 심판의 때다. 곡식은 누구며 가라지는 누구다? 곡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가라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돌을 들고 생명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 섭리 역사를 목숨 걸고 막고자 하는 사람들. 사단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 가라지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가라지가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섣불리 뽑을 수가 없다. 자칫 잘못하면 알곡이, 곡식이 뽑힌다. 그러니 내버려 두라. 한마디로 제자들에게 너희들 손에 피를 묻히지 마라. 사랑하는 제자들아,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 너희가 오히려 해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추수 때까지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추수를 하신다. 추수 때까지. 추수란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의 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알곡이 뽑힐 수가 있다. 너희가 실족할 수 있다. 너희들이 시험 들을 수 있다. 그러니 악인은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삶의 이치의 말씀, 진리였습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말을 잘못하고 싸움을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하며, 그리고 이 땅에 법이 있기 때문에 법 앞에 맡겨라. 법이 심판할 수 있도록 맡겨라라는 말씀입니다. 가라지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곡식은 추수의 때는 추수의 때, 곡간에 들어가는 날이고, 가라지는 곡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불에 타서 다 사라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허무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되어버린다라는 말씀입니다.